컴비션에서 순을 맡고 있는 이재라고 합니다. 제가 왜 순이냐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라던가 그쪽에는 이제 제 이름이 순, 영어로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재순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재순 해서 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피아노는 김윤솔 양이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드럼에는 송태효 군이에요. 그리고 베이스의 정지호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많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처음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저를 봐주셨던 분들이 계시네요. 신기하네요. 방금 들려드렸던 곡이 Show Me Your Smile이랑 기억이라는 노래였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사실 오늘 급하게 가져온 노래예요. 원래 새로 썼었는데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양쪽의 물이라는 저의 새 곡인데 처음 해보니까 잘 들어주세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앨범으로 제 첫 앨범으로 나왔던 I Know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가사가 엄청 슬퍼요. 제 첫 앨범인데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사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 좀 마시고. 내게 가진 여러 욕심이 사실 괜찮은 건지
제가 말이 별로 없죠. 맞나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이 없냐면 제가 오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어서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제 의상이 혹시 이 의상이 뭔지 아시나요? 보시나요? 이게 제가 3월 11일에 제가 처음으로 EP를 냈어요. 그때 자켓 사진 찍을 때 입었던 옷인데 공연할 때 한 번도 안 입어봐서 오늘 입었는데 제가 그때는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짧은 머리가 어색한데 또 여기까지 입으니까 약간 춘추복 같지 않나요? 그래도 네, 제가 이거 하고 싶었던 말이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너무 불안불안해서 말을 너무 못했는데 그래도 또 다음 곡 할게요. 다음 곡은 제가 기타를 메고 할게요.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어린애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굉장히 신나니까 박수 쳐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너무 처지죠? 왜냐면 제가 원래 처지는 사람 가수예요. 제가 가수인데 제가 처지는 사람이에요. 원래 왜냐면 노래가 처져서 그래서 사람은 되게 막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덩달아 오늘 다들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조용한데 너무 조용해서 저 혼자 또 횡설수설하네요. 이러지 않으려고 노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할게요. 어린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날까 말까 생각
말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 너무 많이 안 했나 봐요. 말을 많이 할게요. 오늘 저 여기서 처음 공연해보는데 제가 사실 공연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딱 룬과 예빗의 경계예요. 제가 공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좀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아직 어색하고 그 룬 말로는 여자 팬분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진짜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해요. 네. 그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웃으면서 이게 지금 좀 굳어있지만 웃으면서 바라봐 주고 계시는 게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 잘 못해요. 그리고 다음 곡은 섭지코지라는 노래예요. 섭지코지가 갑 어딘지 아시는 분님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에 네, 있는 곳이에요. 제주도에 한 해변인데 밤이 되면 엄청 무서워요. 어둡고 딱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제주도에 정말 많은 해변 중에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되게 생각을 다르게 하고 걸어보면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랑 탁 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제 쓴 곡이에요. 한번 섭지코지 꼭 가보시면 꼭 이 노래를 함께 들어주세요. 제 로망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섭지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밖에 없어요. 마지막 곡은 뭐게요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됐죠? 미안해하지 마요라는 노래인데 저의 이제 첫 앨범, 첫 EP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저의 노래 중에서 아주 제일 신나는 노래니까 이건 진짜 박수를 크게 쳐주셔야 돼요. 제가 박수를 쳐달라고 하면은 크게 쳐주세요. 알겠죠?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번에도 꼭 또 만나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멋진 공연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꼭 다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들려드릴게요.